너 나와봐. 나와봐 이리. 저요? 어. 너 나와봐. 나와봐 이리. 저요? 어. 왜요? 나와봐. 어딜로? 나와봐 이리. 둘 다 나와봐. 아 소화도 얘가 더 시끄러 나와봐. 얘가 더 보기 좋으실 거예요. 아, 안 나와? 아니, 보기 안 좋아. 보기 좋진 않아. 안 좋아. 얘 완전 저기 시골 할머니 댁이네. 엎드려 그래. 붙여 조용히 하고. 그 나는 아들 딸이 몇백 명인지 몰라. 우리 집 와서 이건 행사야 행사. 아 이걸 해야 응. 내보내주는. 응. 일부러 애들이 오니까. 야 김남길 상탈 갑니다. 야 역시 배우다.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아 틀려. 소스가 나. 오 시원해. 아! 구바람도 안 먹겠지. 아니 땀 때문에. 아 진짜. 들어봤자. 야야. 아 지금. 아 지금 들어. 아 지금. 야 이거 안 적어. 엉덩이도 들어. 야 이거 안 적어. 엉덩이도 들어. 엉덩이도 들어. 어 죽어. 어 죽어.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됐어? 어우 잡아. 어우. 야야야. 와 와. 와 되게 시원하다. 와. 시원하지. 시원하게 엄청 시원하지. 와 이게 빨리 닦아. 그래도 명성이 연예인인데 이렇게 빨리. 아니 근데 진짜 시원하다. 너 다음 주 나와.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왔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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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여기 잡고. 어 내가 뛸게 뛸게.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이 풍어라 잘 잡힌다고 하는데 오늘 딱 느낌이 오시잖아요. 많이 잡히실 것 같아요? 50마리? 에? 혼자 50마리 한다고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가보자. 올려라, 올려. 한 마리 있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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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마리 목표를 한번 해보시죠. 아, 그래도 100마리. 100마리, 오케이, 100마리. 아, 100마리 해가지고 네. 20씩 여기저기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아, 아 공둥이 아파. 자, 포인트 다 왔습니다. 꽃은 피겠습니다. 미끼? 미끼. 미끼. 꽁치. 꽁치? 저기서 써야 돼. 오케이. 배울게요. 이렇게. 일단, 물 잘 빼고. 오! 저 아까운 거 저기 저 왜 버렸어? 그 안 세요. 좀 겁되기만 세요. 꽁치가 바다에서 아, 물고기처럼 물고기 뭐야 이런 거 한번 오, 오. 네? 아 하나에 하나씩? 이런 거 한다죠. 이렇게? 네. 그럼 좀 잘 잡고 좀 올리고 던져. 지금 던져. 던져. 오케이. 오케이. 던져. 오케이. 어. 던져. 던져. 오케이. 자 잡고 밑에 있는 거 내리고. 내리고 쭉쭉 내려. 아직은 갈치 없어. 쭉쭉 내려. 이게 손가락 조절하면서 여기서 40m. 네. 됐어 됐어. 거기 물명 앞에 저리 때. 거기 물었어요 한 마리. 물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갈치 한 마리 물었어요.
치연, 와, 이쁘다. 착수. 형님, 예쁘게 되셨습니다. 아, 너무 이쁘다. 칼이네, 진짜. 평생 처음 잡으신 거죠? 근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작은 것도 나와요? 여기가 잡으면 잘 안 나오는데. 반가워서 나왔겠죠? 아, 묵직해. 이 바늘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 바늘만 챙기세요. 오케이. 우와, 이거는 어때요? 커지는 거죠, 좀 더? 얘는? 얘도 뭐. 얘네는 이제 놔줘야 되겠네. 감상하시죠. 이거로구나 이거야 이거로구나 이거야 이거로구나 이거 아! 이거로구나 이거야 이거로구나 이거 아! 우와 오! 와 얘는 괜찮죠? 어, 사이즈 좋은데 사진 한번 찍으시고 아 조금 우와 우와 이거는 상품성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상품 좋죠 딱 좋죠 먹기 좋은 사이즈 묵직해요. 묵직해. 자. 완전 묵직해요. 여러분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왔어요, 왔어요. 줄줄이 낚았습니다. 자, 대박이로구나. 보세요. 아, 이거 이게 뭐야? 고등어예요? 아, 이거. 고등어예요? 아, 이거. 삼치야 뭐야? 고등어네, 고등어. 엄청 크네요. 나 고등어 낚았어. 크다. 엄청 크네요. 와, 고등어를 낚았어. 그래도 무겁구나, 이놈이. 예, 이게 쭉 올라갔구나. 손가리처럼. 아, 그냥 줄줄이야. 어, 먹었네.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다른 게 먹었네. 아마 저기 뭐야, 오징어가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징그러워. 어우. 아, 작살 났어, 작살. 먹지도 않았네. 이게 5번. 또 빈 바늘이야? 얘도 먹었네. 아, 아! 아, 야. 제가 뭐가 있는 것처럼 희망군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걸리네. 다 먹고 갔는데요? 네. 어, 밥줄 맞네, 물고기. 야, 이 낚시하는 사람들이 왜 말 없이 이렇게 낚시만 하지 알겠다. 말이 없어지네. 집중하게 되니까. 나는 저 갈치보단 딴 걸 낚는다. 이거 뭐야? 이상한 게 왔어. 아이고. 얘 뭐야? 밀복이 왔네, 밀복. 밀복이요? 네네. 버거가 왔네, 버거. 이거 손 조심하셔야 돼. 굉장히 날카로워. 어. 오, 화났다, 화났다. 화났어. 오. 이거 내가 분량을 몇 개를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몇 개를 잡았어, 지금? 이런 거 어떻게 잡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안 나오죠? 안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와야 돼요? 자, 환상하겠습니다. 잘 가. 또 뭐 딴 게 왔다. 아이고, 그거 같지. 그거예요? 나 왜 이렇게 그거만 걸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새해 복. 아니, 웬 그거만 이렇게 잡혀? 아, 이렇게 그거만 나오네. 고등어 낚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 선장님도 못 낚은 고등어. 이게 보고로구나 보고야 아이고 재밌죠 낚시 멀미는 안 난다 성질이 나가지고 성질 나니까 멀미가 안 나 멀미를 느낄 새도 없이 성질이 나 보고 밥 주러 온 거지 뭐 아 너무 맛있어 배 태우고 운전시키고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 삭신이 쑤신다 삭신이 쑤셔 PD 멱살 잡았을 거야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삭신이 쑤신다 삭신이 쑤셔 와 이오태우 죽이네
이게 한가하고 좋다. 아,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관광 오셨어요? 네. 놀러 왔어요. 놀러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경기도 수지요. 수지에서. 혹시 먹는 거 맛집 이게 좀 리스트를 좀 잡아보셨어요? 아니요. 저희 그냥 계획 없이 왔어요. 무계획이네. 네, 전현무계. 전현무계, 오케이. 갈치 좋아하세요? 네. 갈치 좋아하시면 대식당. 어, 그래요? 그리고 각제이국 좋아하시면 앞식당. 앞식당. 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 힙합이네, 힙합.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주 사위. 네, 형님 그 바다 낚시하는 거 내가 봤었잖아요, 딴 방송으로. 아, 맞아. 너무 못한다고 내가 막 놀렸잖아. 네, 진짜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 진짜? 몇 마리 잡았는데? 갈치 한 마리, 고등어 한 마리, 보고 50마리. 보고? 보고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이고, 속도 안 좋겠네, 막 멀미하고. 내가 좀 괜찮은 데 있는데. 뭔데요? 안 먹어본 걸 거야, 아마. 접작벽구. 어?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아, 여기 도민 방금 만났거든요. 아, 진짜? 아침으로 주로 제주분들이 드시는 건 뭐예요? 접작벽국. 접작벽국이요? 접착벽국이 워낙... 자꾸 얘기하시네. 접작벽국. 예, 접작벽국이요. 일단 그러면 형님 저한테 주소 찍어주세요. 거기서 만나요. 어, 알았어, 알았어. 알겠습니다. 일단 봐, 그러면. 네. 구역에 대한 신뢰도는 기대 이상이죠. 근데 많이 먹는 사람들이 미식가일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때려드니까. 근데 이 형은 대식가인데 미식가. 흔치 않아요. 미식의 조예가 버리고 요리도 많이 배웠었고. 간식을 먹으러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무려 지금 48km를 이동해가지고요. 48km면은 전현무 계획이 저 동선이 좋진 않아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용머리 해안이라고 들어봤어요? 용머리, 용두암, 용두암. 용두암은 제주 공항 근처. 아, 맞아, 맞아. 용머리 해안. 여기가 못 가본 것 같은데? 나도 안 가봤는데. 여기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로컬백이라고. 아, 로컬백? 우리나라 지역의 뭐 문화 이런 걸 더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지역의 인물, 콘텐츠, 명소 이런 것들을 뽑았어요. 아. 100개를. 그 100개 중에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꼽힌 데가 용머리예요. 와, 제주도 그렇게 좋은 데가 많은데 한 군데밖에 안 뽑혔는데 거기가 바로 용머리 해안. 용머리. 와. 그 해안이 용머리처럼 생겼대요. 우동 삶고 저녁 때면 그렇지. 마트 장 보러 갔다가 제주도에서 은근히 안 드시고 볼 것도 못 보시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 너무 좋네. 이 전현무 계획이 동선 빼곤 다 좋아요. 와, 나는 그냥 동선도 이래도 좋을 것 같아. 그냥 너무 일찍 들어가면 또 이래야 되거든 중간에. 제가 1시간 10분을 못 다녀서요. 진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한방산 있는데구나. 한방산 있는데요. 야. 도착. 와, 바람. 아, 산다도 맞다. 바람 엄청 분다. 아, 근데 한 시간 이렇게 차 타고 오니까 배가 금방 꺼지네, 또. 아니, 진짜. 거기 가야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아. 매표소 보인다. 어, 매표소. 와. 와. 와.
와, 장관이네. 바다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 와. 높은 파도로 인해 관람을 통제한다고? 출 통제한 거 아니야? 어, 잠깐만. 어? 통제야? 통제야? 통제인 것 같아. 아, 밖에서는 보나 보다. 아, 밖에서는 보나 보다. 그러니까 아침에 해안을 확인한 다음에 개방 여부를 결정한대. 아, 일로 들어가 내려가는 건가 봐. 그러니까 못 가네. 용물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아 오늘 안 되네. 이게 무계획입니다. 집에 가? 사진을 찍죠. 지금 가면 일해야 되거든.